안녕하세요. 진블로그 채널입니다. 제가 이번에도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쇼핑을 하나 했습니다. 제가 매번 알리에서 구입했을 때 일반적인 제품들을 되게 많이 구입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촬영과 관련된 이 유튜브랑 관련된 제품 하나를 구입을 했습니다. 네, 바로 이거예요. 이렇게 유튜브 촬영 데스크를 꾸미고 나서 제품 리뷰를 진행을 하잖아요. 그런데 뭔가 2% 아쉬운 그런 퀄리티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 퀄리티를 잡아보고자 제가 이번에 이 제품을 구입을 했고, 원래는 일반적인 쇼핑몰에서 사게 되면 수십만 원이 깨지는 그런 제품 중 하나입니다. 바로 이렇게 생긴 제품인데요. 이거를 일반적으로 슬라이더라고 부르더라고요. 어찌되었든 일반 쇼핑몰에서 사게 되면 뭐 적어도 10만원은 그냥 넘어가요.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27달러를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. 배송비까지 포함해서 약 30달러? 그러면 한 35,000원 좀 안되는? 네, 엄청 저렴하게 구입을 했죠. 아무래도 비싼 제품보다는 퀄리티가 떨어지기야 떨어지겠지만 제가 사용하기에는 충분히 만족스러웠습니다. 자, 이게 어떤 제품이냐면 여기 위에다가 미러리스 카메라를 올려놔요. 그 다음에 이걸 책상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제품 피사체를 여기다 이제 두는 거죠. 그런 다음에 요게 이렇게 스르르르르 움직이면서 조금 고급지게 영상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슬라이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아마 최근에 제 영상을 계속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품을 가운데 두고 카메라 이제 시점이 조금씩 변하는 엄청 부드럽게 이런 영상들을 최근에 많이 보셨을 거예요. 그 영상이 바로 이 슬라이더를 활용해가지고 촬영을 했습니다. 이쪽 움직이는 봉 같은 경우 보시면 되게 부드러워요. 그래서 제가 원하는 그 속도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. 뭐 그렇다고 여기에 막 유압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거 그것까지는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제가 잘 조절을 하게 되면 나름 나쁘지 않은 퀄리티의 영상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위쪽에는 이렇게 카메라를 연결할 수 있도록 나사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밑에는 뭐 삼각대나 그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종류별로 다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거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고 삼각대에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다. 네, 그런 점이 저는 마음에 들었습니다.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기 양옆에도 이렇게 나사가 있어요. 여기도 있고 반대편에도 있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설치해 놓고 뭐 밑에서 위로 아니면 위에서 밑으로 어떠한 각도에서도 촬영이 가능한 그런 슬라이더입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책상 위에다 올려놔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서 각도를 살짝씩 변환을 하거나 수평을 맞춰야 된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. 그때는 여기 옆에 이쪽 보시면 수평을 조절할 수 있도록 이런 나사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. 그래서 한쪽으로 기울거나 아니면 똑같이 맞추고 싶거나 그랬을 때 다양하게 조절을 해가지고 맞출 수가 있었습니다. 그리고 보관할 때 보관하게 되면 이게 왔다 갔다 거리면 좀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. 망가질 수도 있고 뒤쪽 보시면 고정을 또 할 수 있도록 이런 게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고정을 시켜버리면 이렇게 흔들어도 떨어지지 않습니다. 그리고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게 되면 이쪽 그 다음에 이쪽 이쪽 핫슈 공간이 있어가지고 마이크나 뭐 조명이나 이런 것들을 추가로 장착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. 나름 퀄리티는 낮긴 낮은데 뭐 있을 건 다 있어요. 네, 여기 수평기까지 있네요. 요렇게. 그래서 3만원에 이 제품을 구입을 해가지고 꽤 만족스럽게 사용을 하고 있다. 아마 제 리뷰를 보시는 분들도 요걸로 찍은 그런 결과물들 만족스럽게 리뷰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제 막 유튜브를 시작하시는 분들 아니면 뭐 영상이나 막 인스타그램이나 짧게 짧게 컷으로 해서 영상을 올리고 싶으신 분들 그러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 슬라이더 하나 금액도 이 정도면 저렴하잖아요. 그래서 하나 구입하셔서 사용하시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리뷰를 짧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. 이거 슬라이더 말고도 막 촬영 장비, 막 가성비 촬영 장비에 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러신 분들은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선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 슬라이더 제품이 알리에서 3만원 주고 구입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전동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전동은 한 10만원이면 구입을 할려나?